이번에는 방금 들으신 가을사랑 곡을 쓰신 여성국악실내악단 다스림의 유은선 예술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올라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반대로 네. 오실까요? 네, 먼저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원에서 정말 그 춘향이와 관련된 분들을 뵈니까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뒤에 무대를 꽉 채운 연주자분들 네. 또 소리꾼 분도 계셨는데 소개를 네. 좀 부탁드릴게요. 소리꾼은 남원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었고요. 저희는 네. 이제 서울에서 왔습니다. 어저께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왔고 그래서 다들 그 남원에 그 아주 좋은 그 전기를 맞아서 얼굴이 더 예쁜 저희 단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쪽 그 가야금을 맡고 있는 김혜빈 씨예요. 29살. 저 뒤에는 이제 건반인데 저 악기는 그 국악기는 아닌데요. 이렇게 창작곡 연주를 할 때 이렇게 베이스를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전자 피아노 신디사이저라고 하는 악기를 맡고 있고 또 첫 번째 들었던 음악 또 두 번째 들었던 음악을 작곡한 김청림 씨입니다. 그리고 생황이라는 악기 아까 처음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생황이라는 악기 그리고 대금이라는 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유소연 씨입니다. 그리고 피리도 연주하고 있다가 보면 태평소라는 악기도 연주를 할 거예요. 이세미 씨. 불어넣으시는데 네. 굉장히 귀여우시더라고요. 특별히 마음에 드셨군요. 네. 자 그리고 타악기 연주하고 있는 주지영 씨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이 해금이라는 악기 연주하고요. 다스림 전체의 그 대표를 맡고 있는 신나영 씨입니다. 네, 다스림은 1990년도에 제가 만들었어요. 90년 1월 12일에 만들어서 20년 동안은 제가 대표를 하다가 다른 분에게 이제 대표를 넘겨줬다가 지금 신나영 씨가 2014년부터 활동해서 저희 28년 된 단체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1990년 1월 4일생이거든요. 네. 비슷하네요. 예, 그러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한 분 한 분 소개를 듣다 보니까 춘향이들이 내려온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춘향이보다 좀 더 이쁘지 않을까? 한 분 한 분 너무 곱고 아름답습니다. 네. 연주도 정말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들은 곡은요, 또 유한진 네. 선생님의 가을사랑에 곡을 붙이신 건데 곡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음악은요, 2003년도에 그때 막 국악방송이라는 라디오 방송이 생겨났고요. 국악원, 서울에는 국립국악원 그 별마지터라는 공연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풍류사랑방으로 바뀌었는데 그 별마지터라는 아주 멋진 공간에서 이 가을의 사랑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 시인의 시와 작곡가들이 곡을 만들어서 발표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 시 중에 사실 제가 고른 건 아니었고요. 운명적으로 그 시 하나가 딱 남아있었어요. 남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려워서 이 곡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말 막막했는데 그 당시에 안숙선 명창이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려서 같이 만들었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이 곡은 너무 이제 시가 심오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선율로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거의 함께 만든 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민속음악적인 이런 느낌이 중간중간 나오는 부분을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완성된 곡이고 이번에 이제 유한진 선생님 나오신다 그래서 이 곡을 꼭 선생님 앞에서 그때도 하긴 했는데 네. 좀 더 잘하려고 오늘 준비를 해서 들려드리는데 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마음에 드셨어요? 네. 네. 아 너무 좋았다고 하시네요. 이 음악이 음반에도 나와있어요. 제 작곡집에 나와있는데 제가 선생님께 음반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보내드려서. 네. 아 선생님 또 좋은 선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 또 28년 동안 이 공연을 해오셨지만 벌써 1000회가 넘었
없다고요? 이제는 공연 횟수를 따로 안 세요. 셀 수가 없어요. 예, 너무 많아서. 저희가 내일도 오전에 서울 11시에 이제 또 태교만 개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6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사실 이렇게 단체로 활동을 하다 보면 개개인이 이렇게 도드라지질 않아서 제가 스탠드아웃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그 연주자를 좀 돋보이게 하는 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원에서 오시면은요, 제가 무료로 입장 시켜드릴 테니까 꼭 오시기, 남원에서 오셨다고, 특히 저기 다담에서 오셨다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꼭 입장 시켜드릴 테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을수록 앞으로의 연주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네. 이제 남은 연주곡들도 소개해주세요. 네, 이번에 들으신 음악은 저희 김청림 씨가 작곡한 요즘 아주 젊은 세대들의 감각이면서 약간 이렇게 왈츠 느낌이 나는 국악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트 그리고 섀도우 왈츠라는 이제 두 곡을 묶어서 보내드리고, 또 한 곡은 오늘 이제 여기 오실 분들이 다들 이제 연세가 웬만하신 분들일 것 같아서 옛날 그 추억을 떠올리는 팝송 러브 이즈 블루라는 곡을 원래 국악기로 그런 곡을 연주하라고 만들었진 않긴 아니지만 특별히 선사해 드리고요. 맨 끝에는 저희 좀 신명난 민요를 주제로 해서 만든 신뱃놀이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예쁘게 담으셔서요, 널리 퍼뜨려주세요.
국악 콘서트 단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네. 네, 7월에는요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와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고요. 우리 음악 즐기기에서는 검은고 연주자 김준영 씨의 멋진 무대가 펼쳐집니다. 나가시는 길에 예약을 하시면 더욱 좋겠죠? 또 국립민속국악원에서요 안숙선 명찬과 함께하는 화용도 타령 공연이 7월 6일 금요일, 7월 7일 토요일에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단어로 귀호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독일의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요즘 밤마다 바쁘시죠? 축구 보느라 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태극전사들 힘내라고 오늘 한마음으로 모여서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담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7월에 뵐게요.